심사위원회 장인 아니겠습니까? 일본 친구들을 찾아서 발굴하고 가르쳐서 우리가 갖고 있던 케이팝과 한번 접목시켜서 새로운 그룹을 만들어보고자 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손만 댔다 하면 최정상 아이돌로 탄생시키는 케이팝 대표 미다스의 손 박진영 씨를 필두로 일본 내 활동할 걸그룹을 만들기 위해 진행됐다는 한일 합작 오디션인 이른바 리지 프로젝트. 만 명의 지원자 중 최종 9명이 선발되며 박진영표 일본 걸그룹 리쥬가 탄생했습니다. 지난달 30일 박진영 씨가 직접 작사 작곡한 곡으로 데뷔한 리쥬. 노래가 공개되자마자 일본의 각종 음원 차트를 싹쓸이할 뿐 아니라 오리콘 차트에서 3관왕을 달성하며 역대급 기록을 세웠다는데요. 그렇다면 리쥬 덕분에 박진영 씨도 덩달아 인기를 끈 걸까요? 아닙니다. 그 인기 이유는 바로 오디션 내내 보여준 그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I think you're totally a star. 참가자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기도 하고요. 이치방 즈라카타 고토가 난데시타카? 私가 탁산 도전했는데도 마다 자신의 컨셉트를 잡아내지 못해 힘들어하는 한 참가자에게는 진심 어린 걱정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컨셉트와 필요ないです. 僕たちは みんな もっともっと 特別だからです. 따뜻한 말을 많이 뭐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예쁘고 귀여우려고 하지 않아도 귀엽고 원래 자기 자신 모습대로 좀 편안하게 돌아갔으면 좋겠어. 되게 마음을 울리는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참가자들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이 모습을 지켜보던 시청자들을 감동시켰습니다. 특히 이 말이 화제가 됐다고 하네요. 카메라의 앞에 できない 言葉や 行動は 카메라가 ない 場所でも 절대にし しないでください. 気をつけよと 考えないで 気をつける 필요가 ない 立派な 人になってください. 해당 발언들은 박진영 명언이라 불렸고요. 그 인기에 힘입어서 박진영 씨는 일본의 한 방송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파악산의 고토바니 고코로 つかまれる 方も 多いんですけど, それ ご存知ですか? それは身に余る言葉です. でもご覧の皆さんが よく思ってくださって 本当に 感謝しています. 떡을 좋아하는 고릴라라는 뜻인 떡고라는 한국 별명 그대로 일본어로 번역해 모찌고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늦깎이 한류 스타가 된 박진영 씨. 인기에 대한 소감을 묻는 질문에는 이런 겸손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